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 기자 이황입니다. 라코 내러티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반란과 정유회사 바가지 요금 철폐 법안, 실효성, 주유세 대신에 주행세 부과 추진, 그리고 최근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K-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코 내러티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심연아, 김신우, 곽은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이 전세도 불리한 상황에서 내부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하루 만에 진화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선 심윤아 기자, 이번 사태 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그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앞장서서 지금 전쟁을 지원을 하고 있는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네. 24일 날 이제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쪽으로 북진을 하고 있었고 모스크바 네. 남부 200km까지 가까이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의 리더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이 사람이 일단은 주도를 해서 네네. 푸틴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렇죠. 최측근이죠. 최측근이었고 이제 뭐 크렘린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푸틴이 식사를 하는 그런 음식을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푸틴과 가까워졌고 최측근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실소유주인 이 프리고진이 그 우크라이나 국경 옆인 이 로스토프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 네. 러시아 로스토프는 러시아 남부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접수를 하고 북진을 하면서 모스크바로 가서 일단은 뭐 무장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뭐 내막은 밝히긴 했지만은 일단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이 약하다. 이 바그너 그룹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더 주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란을 한 걸로 저희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로스토프에서 국방부 장관과 또 참모총장에게 나를 만나러 와라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보냈고 답이 없자 일단은 남부 모스크바 남부 200km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은 그 최대 격전지였죠. 바흐무트를 장악한 공로를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푸틴 대통령이 그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에게도 정부군 정규군으로 편입을 해라. 들어와라. 이제 용병은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회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이 프리고진이 이런 반란을 계획을 한 게 된 거죠. 사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 굉장히 뭐 치명타를 입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심연아 기자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리고진은 푸틴의 가장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렇죠. 최측근에게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푸틴은 또 이 바그너 그룹을 맡겼고요. 근데 사실 칼 맞은 꼴이에요. 그렇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제대로 맞은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반역이다. 뭐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프리고진의 이 성향을 좀 파악을 해보면 대단히 정치에 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이었나요? 우크라이나를 이제 접수를 하고 장악을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선에 나는 출마를 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 프리고진입니다. 사실 뭐 정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일단 그래서 이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지금 뭐 해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푸틴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반란을 통해서 좀 불만을 제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김신우 기자는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 바그너라는 이름 자체가 예전에 그 히틀러가 네. 좋아했던 음악가 네.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민간인 학살을 무자비하게 하기도 하는 네, 약간 네오나치 그룹이라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이 바그너 그룹이 사실상 푸틴의 사병이다. 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사실 뭐 친위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바그너 그룹이 결국에는 물러나서 어떻게 결론만 봤을 때는 실패로 돌아간 게 맞지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본인이 아닌가. 네. 사실 뭐 아까 뭐 신명라 기자도 짚었고 방금 김신우 기자도 짚었습니다만 뭐 제가 아까 앞서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등에 칼 꽂혔다. 가장 믿는 사람한테 발등에 도끼를 찍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곽은서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러시아 정부는 현재 무장 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프리고진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근데 이게 모두 자작극이었다라는 여론도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네. 네. 왜 모스크바에 다 와가지고 갑자기 호송대를 되돌렸다고 한 건지에 대한 의문도 이제 제기가 된 건데요. 네. 몇 년 안에 프리고진은 의문사를 당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다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에 무기를 이제 달라고 무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 국방부 측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점차 지원을 이제 줄여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프리고진을 푸틴이 없앨 의도로 냅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자성어 중에 토사구팽이라는 네.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이 사실 뭐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뭐 푸틴의 요리사라고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유통 그 음식 그 그렇죠. 식재료 유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에서도 푸틴에게 각광을 받던 그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까 뭐 곽은서 기자가 짚었습니다만 전선에서 최전선에 몰아놓고 뒤에서 지원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수뇌부들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모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군 수뇌부들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뭐 곽은서 기자가 방금 짚었습니다만 모스크바 앞에 200km까지 가서 퇴근을 했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리고진의 쇼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고진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 러시아 정규군, 러시아 군 측에서 지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리고진이 이 바흐무트 격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입지가 높아졌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네. 바그너 그룹의 인원만 한 5만 명 이상이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힘이 세지니까는 푸틴 입장에서는 또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프리고진도 자신의 입지를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 거고요. 그러면 이제 푸틴이 나를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판단이 아마 빨리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 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천 명, 뭐 수천 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제 수천 명이 되는 그 병사들을 끌고 갔다가 퇴군을 시키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을 포함한 이제 서방 국가에는 또 우크라이나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좀 김신우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던 사건이었다. 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잡은 계기로 발판을 삼은 꼴이었고 네네. 러시아 내부에서는 그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에 대해서 약간 지금 약간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배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방이 꼬드겼다. 미국이 네, 연루가 미국. 돼 있다라고 네. 반란의 책임을 내부 균열이 아닌 외부 공격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를 두고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해명을 하셨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이 배후에 관련이 없고 그 배후 조종설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이거는 러시아의 내부 투쟁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에 내가 대해서 했다 할 수 없죠. 네, 그렇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네. 이거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네. 뭐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프리고진이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서방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뉴욕 타임스와 그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
프리고진의 반란의 행위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미국에서 백악관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영국 정상들과 같이 의논을 했다라는 내용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 저희가 좀 타임라인을 짚어보자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우리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다로 호언장담을 했으나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한 반발과 그 반격에 나서면서 지금 또 서방 국가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등에 업고 지금은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는데 프리고진이 반역까지 일으켰었다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정세에 대해서도 많은 예상들이 나올 텐데 우선 심윤아 기자 지금 앞으로 이런 정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도 지금 동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대국민 관련해서 대테러 경계를 내렸다가 아직도 이제 뭐 100% 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 러시아 국민들이 조금 동요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서방이 개입을 했든 아니면 프리고진이 단독으로 진행을 했든 어쨌든 우크라이나에게는 기회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잘 살려서 어떻게 좀 반격을 할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뭐 전쟁이란 게 유혈 사태를 없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의 좀 그런 피해들이 좀 있게 좀 최소한으로 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리고진이 다수의 입장에서는 일단 벨라루스로 넘어가긴 했지만 망명을 하긴 했지만은 가만히 있을 프리고진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벨라루스 그 대통령이 루카셴코 대통령도 어떻게 좀 회유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어떠한 딜이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분명히 뭐를 내주고 회유를 시켰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것들을 제시를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영향이 좀 크게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뭐 목숨 보장 아니겠습니까? 너 목숨 보장해 줄 테니 이거는 정규군을 이길 수 없지 않냐라는 좀 그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프리고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치에 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뭐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겠다 약속을 받아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에서는 이 반역죄로 했을 때는 유죄가 선고가 되었을 때는 최소 20년형 이상이 그렇죠. 징역형으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반역을 꾀하고 했던 사람이 없었죠. 네, 없었지만 네. 또 반역을 꾀하고 나서 사형한다는 게 다행인 그렇죠. 국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강한 리더십으로 각광을 받아왔고 그래서 인기가 얻어서 장기 집권에 성공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뭐 승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부 반란까지 일어나서 이 얼마 전에 벨라루스에다가 전술핵 배치를 그렇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 원래 뭐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이 나중에 전세가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경우에는 전술핵까지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단 말이죠. 지금 예. 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죠. 그렇죠. 예, 핵을 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나라들과 함께 그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이제 뭐 너그럽게 용서를 해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세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네. 한 가지는 정규군으로 들어와라. 네. 아니면 집에 가라. 네.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라.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병들을 그냥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발도 좀 심하지 않을까. 네. 뭐 이 사실 21세기 전대미문의 전쟁이고 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점차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너에 몰렸을 때 상대는 문다고 하는데 이 전술핵 사용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정유회사 바가지 요금 철폐 법안과 실효성, 이 주유세 대신에 주행세 부과 추진 이야기입니다. 이 우선 가솔린이 가격이 뭐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높은 가격에서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최초로 이 정유회사가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이제 지난 26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자,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가 있는데 심윤아 기자, 이번 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낮아진다, 뭐 내린다 예. 말들은 많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원 갤런당 지금 4달러 후반대 지금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타주에 계신 분들과 가끔씩 통화하다가 뭐 가스비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사냐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가스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네. 운전자들도 상당히 많고 또 뭐 집에 보통 한 가정에 아이들이 크거나 이러면 또 한 대만 갖고 있는 집이 그렇게 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보통 한 대 이상이니까요. 또 캘리포니아는 정말 또 희한한 게 많을수록 또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급등해서 이거를 뭐 가스값을 오른다고 해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렇죠. 운전은 해야 되겠고 이동은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법안을 통해서 조금 제재를 하고 조금 가격 정도를 조금 낮출 수 있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 캘리포니아 주지 갤빈 뉴섬 주지사도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 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늘리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겠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하고 향후 몇 년 이상부터는 그 가솔린 전용 자동차의 신규 생산을 이제 금지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가솔린 차들이 없어질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스비가 좀 낮아진다는 부분은 운전자의 한 명으로서는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 신우 기자, 이 법안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 정유회사가 그동안 뭐만 하면은 많이 올리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거의 특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뭐만 네. 하면은 뭐 터널이 고장났다, 뭐 캘리포니아주 지리가 그렇다. 네, 그렇죠. 뭐 또 세금이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가솔린세가 올라갔었는데 또 막상 들여다보면 그 정유회사들이 거둬들인 순이익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막 100%가 넘었고 200%가 넘었을 정도로 막상 우리한테 거둬들인 모든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거둬들인 수익이 더 높았던 건데 여기에 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니까 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운전자 입장이잖아요. 뭐 신우 기자도 제가 알기로는 차가 집에 이제 몇 대가 있으신데 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전기차로 바꾸셨나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가솔린 차 한 대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또 전기차 얘기를 할 텐데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곽은서 기자. 사실은 곽은서 기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멀게 실감이 네, 좀 안 날 것 같아요. 뚜벅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는 면허도 없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 우리 곽은서 기자 네. 좀. 이번 법안 근데 이 그래도 차가 없어도 좀 느껴지나요? 가솔린이 비싸다 하는 얘기가? 아, 일단 우버를 이용을 하는데 네. 그 이용할 때 요즘 들어서 처음 한 지난해 한 뭐 9월 10월 지난해 2022년에 비해서 약간 조금 올라갔다는 게 체감이 드는 게 똑같은 거리인데 네. 똑같은 거리인데도 뭐 3-4불씩 올라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느끼거든요. 아, 이제 예. 또 팁까지 드리고 하면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는. 네, 뭐 정유회사 바가지 요금 철폐 법안에 이어서 이 유류세 그러니까 주유세를 이 주행세로 돌린다. 이 법안까지도 지금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자, 방금 이 김신우 기자 네. 전기차를 구매를 하셨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어떤 차를 타는지 아는데 좀 기름을 많이 먹는 차에 속했었잖아요. 사실 그 덩치들이 있다 보니까 차들이. 아, 그 아이는 아직 살아 아, 그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아직 있는데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하셨는데 뭐 좀 네. 공개가 가능합니까? 어떤 전기차인지? 아, 그 저희는 그거를 받으려고 그 뭐죠? 텍스 크레딧 받으려고 네. 테슬라로. 가솔린 차는 SUV고 네.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세단을 3로 바꿨습니다. 아. 제일 네. 지금 그러면 아직 못 받으셨겠네요? 아니요. 받은 지 꽤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좀 타봤는데 좀 어때요? 좀 이런 기름, 개솔린 가격이 좀 걱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저도 약간 반신반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끼면 얼마나 아낀다고. 뭐 또이또이겠지 했는데 또이또이 네,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신 분이고 뭐 주행거리가 꽤 된다 하시면 저는 전기차 추천을 드리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스값을 일주일에 한 100불에서 150은 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훨씬 절약이 되는 거죠.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만큼 확 떨어졌다는 거죠. 확 떨어졌죠.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충전을 해놔요. 네, 물론 초고속이 아니라서 하루 종일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내내. 네, 뭐. 그래도 잘 굴러가고 정말 경제적인 것 같아요. 뭐 새 차니까 잘 굴러가긴 하겠지만 네, 경제적인 측면을 찾아야겠는데. 네. 그러면은 좀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거리 기니까 네, 잘 샀다고 봅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완충 그러니까 이제 완전 충전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좀 체크를 해봤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기본 30분 이상은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100% 차지가 되어 있었을 때 30분 왔다 갔다 하면 뭐 핸드폰도 충전하고 히터나 에어컨도 틀고 이러면은 한 3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러면은 이거를 집에 가져다 놓고 하루 종일 충전을 해놓으면은 못해도 95%로는 차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냥 계산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 왕복이 지금 1시간인 거죠? 그러면 30분 해서 왔다 갔다. 네, 1시간에서 이제 트래픽 걸리면은 한 1시간 20분 정도. 그 정도 했는데 30%가 단다라는 거를 봤을 때 그 가스값이 절약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충전 시간 대비 그 사용량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전기차의 매력이 차를 운행을 안 할 때 이제 충전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뭐 시간적으로 막 바쁠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라스베가스를 간다던데 그렇죠. 중간에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뭐 발스토우나 이런 데서 가스를 넣으면 진짜 뭐 10분, 5분이면 가스를 충전을 하고 바로 갈 수 있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뭐 급속 충전이나 한 30분 정도를 25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 취약점으로 이제 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근데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환경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들어 내는 거는 뭐 좋지만은 전기도 그렇죠. 어쨌든 화석 연료로 그렇죠. 만들어낸다. 네네. 그래서 불가분이에요. 그렇죠. 네. 하긴 그렇진 하지만은 이 우리가 이 가스, 이 가솔린을 태워서 만들어내는 그 공해보다 전기를 만드는 그 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그 공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훨씬 전기가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곽은서 기자가 짚었습니다만 주유세를 마일리지로 따 까지는 주행세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혜택 보려고 전기차 타는데 세금이 높아진다는 거야? 이래서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저도 지금 뭐 가솔린 차량을 타고 있지만 저는 가솔린을 타고 있지만은 주행세로 내는 인슈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는 가스지만은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마일수마다 운행하는 마일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인슈런스 fee를 내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런 이동 거리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S가 달린 이제 장치를 차량에 부착을 해야 되고 전기세를 만약에 솔직히 감면을 해준다 그리고 뭐 운전 거리만큼 내야 하는 주행세를 내라 하면 조금 이해가 갈 수는 있겠지만 전기세는 또 전기세대로 또 이 주행세는 주행세대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거를 뭐 운행하고 정부적인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주유세가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체를 하는 주행세로 이제 이거를 돌린다 얘기를 하지만은 소비자 입장 이 내는 우리 이 주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전기차를 원래 이제 신우 기자도 전기 이 가스비를 줄이려고 샀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내는
또 그만큼 이제 이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예,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뭐 네. 일단 뭐 신우 기자 지금 묻고 있는데 뭐 하시는 말씀이라도 있나요? 이제 전기차 사라고 할 땐 언제고. 아,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렇죠. 사고 보니까 이제 주행세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 법안이 전기차 운전자를 겨냥한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전기차 구매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가 결국에 이대로라면 세수 걷어들이는 세수가 너무 적어지고 뭐 너네도 도로를 쓰니까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의 취지인 그렇죠. 것 같은데 제가 그 올해 주행세가 통과된 주가 있어요. 하와이. 네. 네. 하와이가 주행세가 통과가 돼서 주지사 서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네. 좀 사례를 살펴보면 전기차 소유주들한테 연간으로 내야 했던 그러니까 저희도 그 주 레지스트레이션 비 네. 를 그렇죠. 내잖아요. 이 $50를 없애고 그 1,000마일당 $8의 주행세를 부과를 하되 1,000마일당 $8요? 네. 네. 부과를 하되 1년에 이게 $50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시범 운영을 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신우 기자가 얘기했던 또이가 되는 건가요? 그래도 조금 세이브가 되는 거죠. 개솔린 금액보다는 아, 그래도 그렇군요.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마일당 $8이다. 그러면 $8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년에 만 마일 이상 달리지 않습니까? 리스도 네, 보통 그렇죠. 예, 네. 리스 차도 보통 만 마일 만 뭐 12,000마일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만 마일 정도면 이게 $80란 말이에요. 근데 예. 이제 상한선을 이제 제한을 $50로 한다면 그거는 저는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뭐 설문조사를 안 해서 어떤지 여론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와이에서는 네. 좀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주행세가 현재 주민들한테는 좀 반대표보다는 찬성표를 더 많이 얻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전기차 이용자 또한 도로 보수를 위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보다 솔직히 여행객들이 거기서 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이용하는 렌터카가 주행세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좀 공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감이 되네요. 네. 사실 그 지역 주민 뭐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하와이 뭐 그 섬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러면 곽은석 기자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초년생이고 또 이제 차를 구매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곽은석 기자는 전기차냐 아니면 개솔린차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사회 초년생 뭐 신윤아 기자는 더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차를 처음에 살 때는 개솔린이나 뭐 좋아봐야 하이브리드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는 하이브리드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저랑 차이가 나네요. 네. 뭐 여튼 그런데 저 곽은석 기자는 좀 어떤 차가 관심이 가요? 저는 전기차입니다. 오. 아 근데 그 제가 알아봤는데 미국뿐 네. 아니라 한국에도 요즘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에 등록된 전기 승용차는 총 30만 3천여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환경에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MG가 지금 전기차를 얘기를 하면서 환경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아까 신우 기자도 말씀했지만은 텍스 크레딧을 지금 연방 정부 차원에서 $7,500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도 $7,500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한 15,000불이 지금 일단 원래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만 불 초반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를 한 2만 불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 주행세를 내는 거 좋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계속 유지해 주되 주행세로 돌리면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주행세로 바뀐다고 하면서 텍스 크레딧을 안 주니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줄어들죠.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약간 배신당한 느낌인데.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네. 텍스 크레딧도 잘 알아보고 사셔야 합니다. 좀 뭐 피해를 많이 보셨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많이. 맞습니다. 복잡하고 네.
7,500불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아, 그건 네, 맥시멈이죠. 그렇죠. 네, 맥시멈이고 네. 사람마다 또 크레딧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뭐 맞습니다. 2,000불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크레딧 문제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월급 빼고 다 올랐다 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오른 상황이고요. 이 가장 현실에서 와닿는 것이 가솔린 가격 급등인데 이 떨어질 줄 모르는 가솔린 가격과 이 폭리 제한 정책, 전기차 시장 확대 등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라쿠 내러티브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그야말로 핫하다. 이 넷플릭스 K 콘텐츠입니다. 뭐 최근에 추천할 만한 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신우 기자?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사냥개들이 네.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아니,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고 지금 또 유나, 소녀시대 유나의 킨더랜드요. 네, 킨더랜드도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짝이죠. 붙이고 들어오신다. 유나의 반응을 하시는. 네. 네, 이것도 지금 그 미국 넷플릭스에서 마당 있는 집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네. 1위를 하고 있었대요. 마당 있는 집. 네, 네. 그 임지연 배우님이랑 김태희 배우님이 같이 나오는 거. 그거를 1위를 제치고 지금 유나의 킨더랜드가 무슨 1위를 내용이죠? 한. 아, 그냥 호텔리어 얘긴데요. 네. 뭐 호텔리어가 어렵게 2년제 대학교를 나온 이 호텔리어가 어렵게 해서 이제 좀 성공하는, 아직 지금 이제 4화까지밖에 안 나와서요. 성공을 하고 또 뭐 그 호텔의 총수의 아들과 뭐 이제 사랑을 하는 뭐 그런 내용.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 진부한 진부한 내용인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유나와 또 이제 네, 2PM의 주요 아이돌 출신 예. 배우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네. 연기를 상당히 잘해서 네, 사실 그 뭐 킨더랜드라 그러셨나요? 네, 네. 저는 그거를 짤로 봤어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짤로 봤는데 보니까 처음에 뭐 성공기 뭐 이런 건 모르고 유나한테 이제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이제 신참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위에 고참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와, 뭐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뭐 그러다가 아, 제가 이거 내용 아, 짤로 본 거라서 이거 저기 내용이 나가면 안 돼. 괜찮습니다. 예, 네. 뭐 헬스장에서 헬스장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마 거기 굉장히 대표 이사급 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브리핑을 하다가 그 아, 신참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상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유나가 그렇죠. 굉장히 브리핑을 잘해서 거기서 바로 정직원으로 하이어가 되는 고용이 맞습니다. 되는 짤을 봤는데 아, 네. 뭐 앞서서 김신우 기자 뭐 사냥개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냥개들 뭐 우도환 배우 나오고요. 이상희, 허준호, 뭐 박성웅 또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김세론 배우도 나오고요. 뭐 이 보면은 우도환과 이상희 또 권투씬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이상희가 굉장히 좀 아, 호리호리해서 애가 뭐 있겠나 했는데 또 몸짱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박성웅이나 허준호 같은 배우들은 뭐 믿고 보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일단 사체 얘기인데 좀 그 잔인하긴 합니다만 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도 정주행 중이거든요. 신작 말고도 뭐 그동안 K 콘텐츠 재밌게 보신 거 있으세요? 뭐 김신우 기자 있습니까? 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K 콘텐츠 하면 이번에 더 글로리 아,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거 아니어도 좀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신이다. 그렇죠. 예. JMS 교회 그 사이비 종교들 다룬 드라마가 있었고 또 피지컬 100. 이것도 저는 사실 안 맞는데요. 해외에서도 정말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K 콘텐츠가 사실 세계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좀 신민 기자가 봤을 때는 왜 저희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뭐 드라마나 영화의 뭐 이런 시나리오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이제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작하는 비용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할 때 회당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회당. 예, 회당 이제 그런
그 평균 제작비가 그 정도 드는데 네. 한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회당 제작비가 뭐 한 20억에서 3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어, 그래요? 네네. 네. 뭐 오징어 게임도 뭐 한 22억 원 정도 회당. 아, 그밖에 안 들었답니다. 네네. 오. 회당으로 따지는 거니까 오징어 게임이 총 9회였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흥행도 치고 이러니까는 당연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5년 정도 넷플릭스가 한국 넷플릭스로 투자를 한 게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한 게 한 5,5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번에 2022년 이상에는 한 7,7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투자한 액수의 한 70%를 이제 또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앞으로 뭐 지금 또 오징어 게임 2가 임시완은 주연으로 해서 네, 또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네. 이제 준비 중이고 DP 시즌 2도 이제 7월 말쯤에 개봉을 한다고 지금 네.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시리즈로 물론 나오면서 K 컨텐츠의 그런 위상도 높아지겠지만은 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뭐 진짜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였나요? 에 그 사용자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현재 좋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원래 이제 한 계정을 갖고 최대 이제 5명이서 공유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다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라든지 그 집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이제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좀 반등을 할지 그거는 뭐 콘텐츠밖에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뭐 심연아 기자께서 짚으셨습니다만 반등은 지속해서 했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가 뭐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고 그만큼 뭐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이 김신우 기자가 봤을 때 좀 그 스토리상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K 콘텐츠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동떨어진 문화가 아닌데도 스토리가 참신해서 좀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학교 폭력. 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외국인 친구들한테 들었던 질문이 진짜 저렇게 괴롭혀? 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드라마가 많이 극적인 부분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렇죠. 학교 폭력이 한국에서는 심각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부하는 드라마를 또 많이들 보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인가? 네, 스카이 캐슬. 네, 그것도 이슈가 됐었는데 한국에선 정말 저렇게 공부를 해? 막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 뭐 대학생활 진짜 저렇게 술 마셔? 막 이런 약간 콘텐츠 요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 뭐 일본, 중국에 비해서 퀄리티가 오글거리는 스토리에 비해서 많이 좀 배우들이 잘 살리지 않나. 아니 사실 좀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게 요즘 K-콘텐츠가 많이 스토리가 참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배우들이 오글거림에 있어서 되게 담백하게 오글거려요. 옛날처럼 느끼하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끼라든지 이런 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하기에는 지금까지의 공중파에서는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맞아요. 제재가 많았습니다. 뭐 진짜 노출 선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뭐 언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재가 상당히 많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좀 표출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숨겨놨던 꽁꽁 숨겨놨던 그런 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표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작사도 일반 공중파나 이런 데서 받는 금액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을 했을 때
뭐 이게 흥행이 안 되면 솔직히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적자를 보거나 이렇게 네, 하지만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제작비의 10%에서 20%는 지원을 받고 보장을 받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도 힘을 실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마음 편히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짚어주신 건데 이 오징어 게임만 해도 그렇잖아요. 오징어 게임 처음에는 이게 그 뭐 각본인가요? 각본은 10년 전에 나왔었다고 그렇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제작할 곳이 없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넷플릭스에서 이거 해보자 그랬는데 정말 초대형 대박이 터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김신우 기자가 짚었습니다만 사실 그 입시 제도는 이 한 뭐 모든 국가들이 입시 제도는 있겠습니다만 유독 좀 치맛바람이 심하고 좀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한국 입시 그렇죠. 그리고 일본 네. 입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좀 우리가 비슷하긴 한데 우리보다 좀 참신하네. 예, 네,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서 기자가 봤을 때는 좀 우리 K 콘텐츠 뭐 매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 네. 일단 그 이제 방탄소년단이랑 세븐틴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한국에 네, 그렇죠. 그 세븐틴이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돌에 대한 환상이랑 이제 플러스로 한국 남자, 한국 남자분들의 대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시각이 엄청 이제 되게 이제 선망이라 해야 되나? 그 좀 달라졌다 그러죠. 한번 네, 네. 이제 막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약간 이런 그런 환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한국 남자 배우가 나오는 이제 K 컨텐츠들, 특히 막 이렇게 로맨스나 그 장르의 컨텐츠들이 특히 이제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까 유나 얘기 나왔을 때 저희 심유나 기자께서 아, 하셨는데 이게 네. 사실은 근데 그 저희도 하나 강점은 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돌 시스템이 가장 강한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아이돌은 뭐 다재다능하잖아요. 연기도 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뮤지컬이다 아니면 영화다 드라마다 뭐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까 뭐 준호 그다음에 뭐 유나 씨도 그렇고요. 또 뭐 또 드라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아이유. 예, 아이유 씨도 그렇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2에 이제 임시완 씨. 아, 임시완 네. 씨도 그렇고요. 임시완 씨도 뭐 아이돌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다가 넷플릭스의 재력까지 더해져서 이제 굉장히 좀 사실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꽁먹고 알먹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네, 뭐. 제가 볼 땐 넷플릭스의 한국 사랑은 정말 남달라 보여요. 네. 네, 넷플릭스가 또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만 25억 달러. 아이고야. 네. 그 3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해서 뭐 다들 넷플릭스 볼 거 없다 망할 거다라고는 하시지만 저는 넷플릭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김신우 기자가 잘 짚었는데 이 사실 넷플릭스가 콘텐츠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시점이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나서 연타로 쭉쭉쭉 나왔죠. 그게 다 흥행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 우리 한국 콘텐츠 늘리겠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K 콘텐츠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번 주말은 K 콘텐츠와 함께 라고 네. 얘기하면 너무 넷플릭스 관계자 같은가요? 네 뭐 여튼 오늘 라코 내러티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중한 의견은 라코 내러티브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까지 심효나, 김신우, 곽은서, 이황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